안녕하세요. 전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 사업가 40대 남성입니다. 하는 일이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수치를 계산하는 일이라서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사람들마다 말 못할 사정이나 사연이 참 많다는 걸 느끼면서 일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인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축에 속하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틈틈이 어학 공부를 위해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취업도 국내 최고 기업에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수시고요. 사는 곳도 강남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어디서도 꿀릴 것 없는 남자죠. 그런데 말이죠. 막상 저도 이 세계에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랍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중 재벌은 둘째 치고서라도 준 재벌 자제들만 따져봐도 수두룩하고요. 직장 동료들 중에 미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스카우트된 인물들도 널렸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학문을 연구하신 교수들이시지만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성형외과 의사 부모를 둔 친구들이나 회장님 소리를 듣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전 예전부터 그런 스펙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당연히 인정을 했고 집안이나 학벌, 인맥 같은 건 제 성공에 큰 요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진짜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해주는 여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대기업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업무상 만날 사람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허벅지에 통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한 아주 고약한 통증이었죠. 간신히 스케줄을 소화하고 곧바로 가까운 건물에 있던 병원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허벅지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베베 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여의사 한 분이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 갑자기 허벅지 부위에 통증이 올라와서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네요. 그래요? 어디 환부를 좀 볼까요? 바지 내리셔도 돼요. 네? 바지를요? 네, 괜찮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아픈 걸 치료하는 게 먼저니까요. 어쩔 수 없이 환부를 보여드렸죠. 이거 대상 포진이네요. 벌써 수포까지 생긴 걸 보니까 이전에 증상이 좀 있었을 텐데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 부위가 좀 가려웠던 같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질병이라서 약 드시면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월차라도 내셔서 며칠 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주사 한 대 맞으시고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생님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거짓말처럼 금세 통증이 사라지더군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파서 그랬는지 통증을 사라지게 만든 의사 선생님이 마치 천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 치료해 준 여의사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업무를 할 때도 생각나고 집에서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났죠.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전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신경 차단술까지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아니요, 통증은 완벽히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신 건데요? 아, 그게 저 괜찮으시면 선생님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세상에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해드려야겠는데 괜찮으시면 시간 좀 꼭 내주십시오. 여의사가 황당한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 거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가슴을 졸이며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의사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러더군요. 빚까지 보신 것 같다니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그래요. 밥 한번 사주세요. 대신 비싼 거 사주셔야 돼요. 네? 정말요? 그럼요. 드시고 싶으신 거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와 첫 데이트를 했고요. 우린 서로 호감을 느끼며 연인으로 발전했죠.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이 저희 두 사람을 이어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약 2년간의 열애 끝에 저희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고 전 대상포진이 소개시켜준 그 여자와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왜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환불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지 내렸던 거 기억나?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팠는지 바지를 훌러덩 내리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여서 당신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지. 뭐? 그럼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였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혹시 당신이 오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데이트 신청하던데? 뭐야? 서로 한눈에 반한 걸 보면 아마도 우린 천생연분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가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 역시 대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간직했던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간 이 분야에서 쌓아왔던 경력도 있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있었죠. 탄탄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인생을 꾸려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는 인생도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결혼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아내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죠.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마음 열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해봐. 그래 그럼 당신이 말하라고 하니까 얘기한다. 실은 말이야.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서 말인데. 퇴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내의 눈이 커다래집니다. 뭐? 그럼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렇지. 우리 회사에선 겸업이 안 되니까 퇴사를 해야 되겠지. 그건 너무 섣부른 생각 아니야? 당신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 취준생들이 줄 섰다는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랑 의논을 하는 거고. 제가 진지하게 설명을 하자 아내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잠시 생각에 잠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드러나 보자. 아내의 말에 전 신이 나서 제 사업 구상을 낱낱이 얘기해줬죠.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던 아내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제 창업을 허락해 주었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개발한 기술로 당신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알겠고, 좋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겠다는 용기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어차피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해도 뭐 내가 있으니까 우선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봐. 정말이지? 나 진짜 내 사업 해봐도 되는 거지?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그게 뭔데?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공동재산을 모두 4명으로 돌려놓자. 그래야 당신이 혹시 망하더라도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 아내의 제안은 제가 길게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아내의 병원이 있는 4층짜리 건물은 원래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해준 거였으니 처음부터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밖에 수도권 외곽에 있는 몇 개 부동산도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공동 재산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결혼하면서 구입한 아파트뿐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만 아내 명의로 돌려놓자는 얘기였죠. 좋아, 난 상관없어. 내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당신 말대로 만약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알지? 나도 병원 처음 열었을 때 1년 넘게 손가락 빨고 살았어. 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 당연하지. 여보, 아무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의 허락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저는 몇몇 동기들과 함께 회사를 퇴사하고 저만의 회사를 창업했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도 열심히 일했지만 막상 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업 후 몇 달 만에 첫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던 회사에서 구매를 해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난 뒤 무척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자 다른 회사에서도 구매 요청이 쇄도했고 회사 매출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1년 만에 저희 회사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손꼽힐 만큼 성장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뻤고요. 절 믿어준 아내에게 증명한 것 같아서 더욱 기뻤어요. 여보,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싶다고 문의한 곳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러다가 나 금세 재벌되게 생겼다니까. 아이고, 그랬어?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네. 그야말로 승승장구라는 말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내한테도 인정을 받으니까 제 어깨는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거칠 것 없이 순조로웠던 사업이 위기에 빠진 건 순식간이더군요. 개발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었죠. 이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고객사들의 원성은 자자했고 결국은 환불 요청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땐 거침없이 올라가더니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프로그램 하자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이어졌고 고소를 하겠다는 고객사도 있었습니다. 이걸 수습하느라 벌어뒀던 회사 자금을 모조리 투입해야 했고 결국은 아내에게 손을 벌려야 할 순간까지 오고 말았죠. 고심 끝에 아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단호하게 제 부탁을 거절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 당신이 벌린 사업이니까 당신 선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어.
우리 집 재산을 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 거야. 우리 둘의 사이를 위해서라도 집 재산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 여보,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전부 환불을 원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건 나도 이해하는데 아무튼 사업과 상관없는 재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럴수록 일과 가정을 분리해야 최소한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집이 위험해지면 자칫 우리 사이도 위험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내의 야속한 말에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죽겠다는데 선을 긋는 아내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더군요.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내는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은행을 알아보라며 매몰차게 거절을 했죠. 그러니 더 이상 아내에겐 할 말도 없었고요. 사실 아내는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미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부어봤자 헛수고에 불과한 거겠죠. 망해가는 사업을 살리려다가 아내 병원과 사는 집마저 날려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의 도전은 응원하지만 가정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내야 했고 동시에 썽이 난 거래처들을 달래야만 했죠. 거기에다 작은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사업이 잘 나갔을 땐 철석같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고 어느 순간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일 상대도 없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얌전히 회사나 잘 다닐 걸,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재취업이나 할까.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온갖 패배감과 좌절감이 절 괴롭혔어요. 한때 어깨뽕을 한껏 올라가게 했던 자신감도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 때려치운 다음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제겐 아내가 있었고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다는 거였어요. 능력 있는 아내 덕분에 생활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고 노곤했던 일상의 피로를 깨끗이 씻고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아내가 선을 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일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최소한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둔 아내의 현명함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벌린 사업은 위태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쫓기듯 살아야 했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비난과 원성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더군요. 바깥에선 가진 고충을 다 겪고 집에 돌아와서야 겨우 발을 뻗는 일상이 한참이나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이 빠지도록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버스에 축 늘어진 몸을 싣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마침 버스가 아내의 병원이 있는 대로변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내의 병원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대상포진 덕분에 아내를 만난 일과 연애를 시작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피식 하고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잠시나마 행복했던 추억에 빠지니까 헛헛했던 마음이 훈훈해지더군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나 포장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시선 안으로 병원 건물에서 나오는 아내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전 버스 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내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몰랐겠죠. 아마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전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아내 곁에 슬쩍 서더니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든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도 걷더군요. 아내의 표정은 저랑 연애할 때 그 표정과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 얼굴에선 볼 수 없었던 그 행복한 표정 말이죠. 아내 곁에서 깔깔거리는 그 남자의 얼굴도 선명히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이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누군지 떠올랐어요. 훤칠한 키, 옷도 깐고 진한 쌍꺼풀을 가진 눈. 그놈은 바로 아내의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젊은 약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 몰래 같은 건물에 있는 약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떠나는 버스 안에서 외간 남자랑 희 낙낙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더군요.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척은 다하던 여자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뇨. 배신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전 그날 단골 선술집에 홀로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두 눈으로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고요. 가정이 깨진다고 해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가정은 이미 깨져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을 하니 아내가 태연하게 절 맞이하더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직도 일이 많아?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을 짓는 아내가 가증스럽더군요. 가슴 속에선 불길이 일었지만 최대한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전 아내에게 오늘 제가 본 것을 따졌죠. 그런데 마치 아내는 올 것이 왔다는 듯 평정심을 유지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언제부터 그놈 만난 거야?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 당신이 본 게 맞아. 나 그 남자하고 깊은 사이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알게 됐으니 차라리 잘 됐네. 당신도 사업 때문에 정신없고 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고 이제 우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지? 그럼 각자 인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게 현명한 선택 같아.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할까? 미안하다고 하면 당신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 없어지겠어? 서로 소모적인 감정 싸움 생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가정을 깨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아내는 제게 합의 이혼을 제안하더군요. 소송을 갈 것도 없이 위자료조로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겠답니다. 어차피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해도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면서 말이죠. 전 자존심에 그 여자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마치 자신이 배려를 해주는 듯한 그 태도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대체 아내는 뭐가 그토록 잘나서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오니 제 모습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어요. 전 소주 몇 병을 사들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마음이 헛헛하다 못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한순간에 일도 가정도 모두 무너진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해본 게 사실입니다. 돈도 없죠. 친구도 없죠. 심지어는 이제 아내도 없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누군가 훅 불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어요. 허탈한 마음에 눈물도 나오질 않더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돌아온 결과는 모두 절망적이었어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하더군요. 길거리에서 깡소주를 벌컥 마셔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단골 선술집으로 향하더군요. 몇 년 전부터 쭉 다녔던 곳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곳이었습니다. 막 문을 닫으려던 사장님이 절 알아보시곤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뜨끈한 어묵탕부터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뜨거운 국물을 몇 숟가락 떠먹었더니 헛헛한 마음이 좀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허한 마음을 달랜 저는 사장님을 붙들고 속 얘기를 털어놨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사업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바람난 아내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사장님이 제게 술을 한 잔 따라 건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내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은 없었지? 그럼 오늘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가? 사장님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젊었을 적 운수업을 크게 했던 사장님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사셨답니다. 돈이라면 세기도 귀찮을 만큼 쓸어 담으셨다나요?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금고의 돈이 수북하니 가득했었다죠.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고 누명까지 뒤집어 쓴 바람에 징역까지 사셔야 했다고 하네요. 출소를 하고 돌아왔을 땐 그 많던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어 있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대요. 사장님이 수영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이 난 아내는 재산을 모두 들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고 생때 같은 자식들 얼굴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네요. 그렇게 좌절을 한 사장님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님 한 분이 자기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아무리 힘들어도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나요? 사장님은 그 길로 노가다니 배달이니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네요. 그렇게 사니까 고통이 서서히 잊혀지며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네를 보니까 내 옛날 모습이 떠올라. 그러니까 이 뜨끈한 국물 맛을 잊지 말고 이 악물고 살아. 그러면 이 고통도 어느 순간 잊혀지게 되어 있어. 사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여운처럼 맴돌더라고요. 전 그 선술집에서 다짐했어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새롭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없었으니 그냥 사무실에서 지내기로 했죠. 절치부심한 저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부터 부딪히기로 했어요. 잘못된 프로그램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사 대표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틀림없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조그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리고 대체 개발 프로그램의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밤을 새는 일은 다반사였고 생라면을 씹어 먹으며 원인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았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미친놈처럼 버티다 보니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추더군요. 네덜란드 개발사에서 저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 사례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전 곧장 그곳에 이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중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걸 계기로 오류 없이 완벽하고 개량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사에게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그들도 완벽히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아주 만족해했죠. 상품이 완벽하니까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원활하게 도니까 모든 게 숨통이 탁 트이더군요.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고 프로그램 홍보도 훨씬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사업에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 프로그램이 해외 기업에까지 알려지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절 취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도 문의가 쇄도했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곳도 많아졌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던 저는 멋지게 재기에 성공한 셈이었죠. 선술집 사장님의 뜨끈한 어묵탕 국물 덕분에 좌절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바람이 난 아내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젊은 약사와 바람이 난 아내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실은 좀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깨끗하게 이혼을 할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제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 폭발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는 얘기 들었어. 난 당신이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그 남자랑 정리했어. 아무래도 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당신만 괜찮다면 나 당신이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제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까? 아무래도 아내는 제가 호구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신이 살자고 하면 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그런 호구 말이죠. 전 그런 아내 면상에다가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내가 미쳤니? 바람난 여자랑 같이 살게. 네가 그랬지? 각자 인생을 위해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그 말에 나 완전 찬성해.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미련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어?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그동안 내 덕분에 어려운 사업 잘 이끌어간 거잖아.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내가 내조를 한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잘도 떠들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철면피 중에 철면피인가 봅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울 때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가 피해볼까 봐 미리미리 재산 명의도 다 돌려놓은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잘 지키기라도 했나요?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제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성공 안에는 자신의 지분도 있다고 주장을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노릇입니까? 전 곧장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한 거죠. 그리고 아내의 상간남에게도 똑같이 소송을 걸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그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의 상간남과 마주하게 되었죠.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 그놈은 제게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작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쪽에게 사과받자고 만난 거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미 그 여자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이젠 사과 같은 거 별 의미가 없네요. 왜 절 보자고 하셨는지 일단 말씀해 보시죠. 솔직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장님의 아내분과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요? 그럼 제 아내와 바람이 난 게 본의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솔직히 사모님이 제게 만나달라는 압박에 못 견딘 이유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에 입점돼 있잖아요. 게다가 사모님은 병원까지 운영하시니까 제 약국은 사모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자꾸 약국을 걸고 넘어지시니까. 그놈의 말을 듣고 나니
몰랐던 아내 행태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꼬리를 친 쪽이 아내였고 자신은 약국을 순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남에 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불륜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헌신짝처럼 내버리더니 약국을 빼라고 종용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약사 입장에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천하의 몹쓸놈이 되어 있었고 제게 상간소송까지 걸려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약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던 것이었는데 일이 점점 심각하게 번져서 이젠 건물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제가 사장님께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제 불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사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식도 아내의 마수에 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젠 수습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 멈췄어야 했어요. 전 그 자식에게 분명히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송사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이죠. 그쪽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죄값을 치러야 자신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아직 아내와의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증거나 아내의 귀책 사유가 충분해서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제게 문자를 보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이런 쪽에는 영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사업상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악물고 버티면 꼭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속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